경찰관한테 이제 피고인이 계속 다가오니까 다가오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손에 이렇게 깍지를 끼게 됐어요. 뭐 약간 연인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게 깍지를 끼었는데 경찰관이 갑자기 팔을 이렇게 꺾은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배한지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김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음주운전 사건과 공무집행방해 두 가지를 좀 연결해서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검사 때 수사를 해보면 음주운전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공무집행방해를 맨정신에 하는 경우를 사실 좀 본 적이 없는데 대부분 음주의 상태에서 이루어지죠. 저는 네. 거짓말 안 하고 네. 단 한 건도 술 안 마신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그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이렇게 관련된 사건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음주운전 사건 중에 신고가 가장 많이 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신호에 걸려가지고 멈춰있는 상태에서 잠이 듭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한가운데 멈춰있는 거 보니까 음주운전인 것 같다라고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신고돼가지고 경찰관이 갔어요. 보통 이렇게 똑똑똑 하면서 깨우거든요. 근데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그 사람을 갑자기 깨우면은 놀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경찰차를 앞 뒤로 막았어요. 도망 못 가게. 도망 못 가게 막은 다음에 경찰관 그 봉 있잖아요. 그걸로 유리창을 깬 거예요. 미국 경찰 아니시죠? 우리나라에서 깼는데 이제 깨는 순간 그 사람이 깬 거죠. 놀라죠. 네, 엄청 놀라가지고 차를 전진 후진 하면서 경찰차 다 부수고 거리가 벌려지니까 그렇죠. 우회전 해가지고 나가면서 경찰관들을 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주하려다가 이제 잡힌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죄명이 어떻게 의율이 됐었죠 당시에? 당연히 음주운전. 이제 음주운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수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경찰관이 다쳐가지고 치상 특수 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치상 그렇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는 형법의 이제 기본 구속요건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협박을 해서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의 기본 범죄가 되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를 저지를 때 자동차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를 하고 공무집행방해를 했다라면 특수 공무집행방해가 되고요. 여기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공집방이라고 저희는 많이 하는데 네. 그 죄로 의율이 됩니다. 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는 벌금형 규정이 없죠. 집행방해 치상죄가 되면은 네. 하한이 징역 3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시골에서 어떤 분이 이제 부부싸움을 하다가 112 신고를 아내분이 네. 하니까 그때 경찰관이 왔죠, 집에. 근데 자기 가정의 문제를 경찰관이 개입한다라고 생각해서 화가 났는지 시골에 트랙터 있잖아요. 거기 앞발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경찰차를 향해서 돌진을 해가지고 바로 구속된 네. 네. 그 뭐 시골이니까 네. 네. 바로 구속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만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은 정말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잠시만요. 네. 공무를 방해하네. 이 벌레 가지고 공무를 방해하고 있어.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 변호사님 혹시 약식기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약식기소라고 하면 이제 벌금형 네. 그렇죠. 처분하는 건데 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거 검찰 내에서 아주 뭐 오래된 지침인데 정복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엄단해라 이런 지침에 따라서 원칙적 구공판을 맞습니다. 하죠. 그래서 뭐 저도 거의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검찰 내에서 엄정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이죠. 구공판을 한다는 것은 보통은 실형을 구형하겠다는 그렇죠. 의미를 맞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하면서 보통 구형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게 사실 보통 이제 초범이 거의 대부분의 사건인데 그럼에도 평균적으로 징역 1년 내외의 형을 구형을 했고 사안이 좀 중하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2년 내외의 형을 구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그 트랙터 사건 말고 또 기억에 남는 사건 없으십니까? 그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나 제 사례 다 이제 중형이 좀 선고되는 그런 유형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공무집행방해가 재판에서 의외로 좀 무죄가 잘 나는데 공무집행방해 구속요건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행사하는 건데 그때 공무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사실은 피의자들의 진술이나 당시의 바디캠 같은 거를 보면 경찰관이 폭행 협박을 유발을 한다거나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죄 받았
나왔던 사건도 이런 거였죠. 공소 사실은 경찰관 따귀를 한 대 때려가지고 공무집행방해로 구금판이 됐는데 자기는 경찰관이 먼저 폭행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줬겠죠. 수사 단계에서는. 그 수사검사도 바디캠 같은 걸 안 보고 경찰관 진술만 믿고 기소를 했어요. 근데 법정에서 그 바디캠을 틀어보니까 경찰관한테 이제 피고인이 계속 다가오니까 다가오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손에 이렇게 깍지를 끼게 됐어요. 뭐 약간 연인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게 깍지를 끼었는데 경찰관이 갑자기 팔을 이렇게 꺾은 거예요. 그 피고인이 아! 막 이러면서 딱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게 법정에서 나오니까 아 저는 공방검사니까 아 이건 무죄네. 신속하게 무죄를 선고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진짜로 실무에서 보면 검사들도 사실 좀 의심하면서 공무집행방해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건 한번 접하면은 네. 의심이 되죠. 바디캠 무조건 보고 아 그럼요. 그리고 경찰관들이 옆에서 이렇게 네. 다 같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뭔가 공격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술 먹고 막 경찰관한테 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경찰관은 사람이니까 좀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때리길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집행하는 그런 장면도 촬영되는 경우도 많고 저도 한 사건 중에 때리고 나서 현행범인 체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때리는 것을 기다리면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때리려는 순간에 이제 체포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공무집행방해다. 아, 그래. 맞지 않았는데. 네. 네. 아. 약간 그런 건 좀 그렇죠. 네,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닐 때는 무죄가 나는 경우가 있지만은 대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실제로 유죄가 많이 나고 검사도 이제 유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소를 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아니면 또 흉기 그런 거를 이용해서 공무집행방해를 하면은 또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의 그 양형 사유를 잘 주장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음주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가 일어나는 경우에 어떤 죄명으로 의유되고 또 어떻게 검찰 내에서 처분이 되고 또 재판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